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서울 지역 자사고 8개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부터 이뤄졌습니다. 8개 학교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숙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내일은 중앙고, 한대부고 순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문회를 거쳐 해당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재지정 취소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내리게 됩니다. 한편 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취소 반대 집회를 열어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취소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앞서 밝힌 만큼 교육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